고마워요. 아, 난 아침까지도 빙글빙글 돌더라. 나도요. 방송국 사람들 진짜 술 못 당해. 술은 마실수록 세진대잖아. 몇십 년 마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되니? 은 국장님도 술이려면 한 술 하시고. 아, 참. 너 아침에 보니까 리무진에서 내리더라? 네. 엄마 차. 참 화려한 직업이야. 여자로서 그 나이에 본인 능력으로 그런 차 굴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? 그렇죠? 요즘은 공부보다 뭐 특별한 거 한 가지 타고나는 게 훨씬 영향가 있지. 공부는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하는 거 아니니? 아마 전국에 괜찮은 대학 졸업생만 따져도 어마어마하죠. 이따 그럼 내가 바라다 줄게. 아니요. 뭐? 또 데이트 있어? 사랑하는 사람 보고만 있어도 좋다는 말 그거 진짜 맞는 말이야?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옆에 나란히만 있어도 좋아요. 아, 참. 선배도 한창 좋은 나이에요. 인생 썩히지 말고 달콤하게 살아요. 나도 한 잔 마시자. 네. 그럼 남자가 당연히 집까지 바래다 줄 거고. 어, 혜경아, 용건만 말할게. 나 오늘 차 좀 빌려줘라. 왜? 너 차 팔았어? 아니, 설명하긴 길어. 빌려줄 거야, 안 빌려줄 거야? 누구 부탁인데 거절하니? 너네 회사로? 저기, 지금 말고 미안한데 이따가 나 퇴근 시간 맞춰서 이 근처로 올래? 회사 말고.